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호부터 9호까지 전 색상을 모아가지고 간단한 발색이랑 후기를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섀도우 팔레트들은 제가 구매한 것도 있고 이벤트를 통해서 제품을 제공받은 것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총 10호짜리 팔레트로 지금까지는 1호부터 9호까지 출시되어 있고요. 안에 이런 듀얼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어요. 1호부터 8호까지는 이렇게 윗부분은 납작하고 아랫부분은 총알 브러쉬인 듀얼 브러쉬가 들어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보타닉 모브 팔레트에 들어있는 브러쉬는 윗부분은 약간 통통하고 둥글고 아랫부분도 통통하고 둥근 포인트 브러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이 1호부터 5호까지는 예전에 출시된 컬러들인데 전체적으로 한 가지 톤의 컬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심플리 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핑크 톤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브라운 슈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냥 다 브라운 컬러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얘네는 발색은 다 잘 되는데 매트한 컬러가 약간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매트하고 진한 컬러의 경우 가루날림이 조금 있고 여러 번 덧발랐을 때 약간 텁텁한 느낌도 조금 있더라고요. 펄 컬러들은 전부 다 펄 입자가 되게 가볍고 작아서 그런지 펄 날림도 꽤 있는 편이에요. 비교적 최근 출시된 6호부터 9호까지는 한 가지 톤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포인트 컬러와 음영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는 매트한 섀도우가 위에 1호부터 5호보다 조금 더 입자가 곱고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블렌딩도 훨씬 잘 되고 여러 번 덧발라도 텁텁한 느낌이 없어요. 펄이 작은 글리터들은 펄이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아이 팔레트에 들어있는 모든 펄 섀도우는 손으로 바르는 게 가장 바르기 편해요. 그리고 발색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프로아이 팔레트의 단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잘 깨진다는 건데요. 제가 이 스트릿 파스텔 컬러를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3번 깨먹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 하면 여기 이런 매트한 컬러들은 아무리 떨어뜨려도 잘 안 깨져요. 이 글리터, 이 촉촉한 글리터가 굉장히 잘 깨지는데 물티슈로 꾹꾹 누르면 다시 이렇게 잘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호부터 9호까지 파일 발색이랑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1호 심플리 핑크 컬러인데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회색빛이 감도는 핑크톤인데 은근히 회색빛이 많이 돌고 약간 탁한 느낌의 컬러감이라서 자주 흔히 가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브라운 슈 컬러인데요. 전반적으로 채도가 좀 높은 브라운 톤이고 좀 쨍한 편인데 어쨌든 이런 브라운 톤이라서 데일리로 쓰기에는 좋아요. 세 번째는 코랄 토크 컬러인데요. 전체적으로 채도나 명도 둘 다 높은 코랄 톤이고 약간 형광빛도 감도는데 모든 컬러가 어떻게 섞어서 써도 다 잘 어울려서 쨍하지만 정말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네 번째는 스트릿 브릭 컬러인데요. 브릭 하면은 보통 벽돌 같은 색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얘는 브릭인데 굉장히 핑크빛이 묘하게 감도는 컬러가 꽤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채도가 높고 강렬한 느낌의 날카로운 색감이에요. 다섯 번째는 러스티드 로즈 컬러인데요. 보랏빛 핑크 컬러들로 심플리 핑크보다 명도가 훨씬 낮고 컬러가 전체적으로 흔하지 않은 약간 보랏빛 모브, 로즈 이런 컬러라서 이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6호 스트릿 파스텔부터는 앞에 나왔던 컬러들이랑 분위기가 꽤 달라졌어요. 스트릿 파스텔 컬러는 다채로운 컬러감에 전체적으로 명도가 높고 뽀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발색이 강하진 않아서 사실 제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런 약간 흐리흐리한 데일리 메이크업 컬러를 좋아하는 분들은 주로 이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일곱 번째 피치 그루브 컬러는 상큼하고 뽀얀 복숭아 톤인데 진짜 과일 복숭아보다는 좀 복숭아 젤리 같은 컬러감? 살구색부터 코랄색, 브라운, 그리고 다양한 펄까지 은근히 활용도가 꽤 높은 팔레트예요. 여덟 번째 인투레이스는 차분하고 뽀얀 느낌의 브라운 컬러에 무펄 5개, 다양한 펄 5개라서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컬러도 부드럽고 데일리해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가장 자주 사용하는 팔레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한 메이크업도 이 인투레이스 컬러로 한 메이크업입니다. 마지막은 가장 최근에 나온 보타닉 모브 컬러인데요. 전부 다 무펄의 음영 컬러이고 밑줄은 핑크톤, 아랫줄은 브라운톤으로 꽃다발을 통째로 말린 느낌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컬러예요.
이렇게 전체 발색이랑 컬러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9가지 팔레트 중에서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컬러는 35 코랄토크와 85 인투레이스입니다. 이 코랄토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향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서 색감이 너무 쨍해서 저걸 데일리로 쓰기엔 좀 부담스럽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색감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데일리로 정말 정말 자주 사용을 하고요. 이 85 인투레이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에 이렇게 글리터까지 쫙 들어있으니까 섀도우 하나로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기 때문에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물론 여기 들어있는 이런 음영 컬러들도 활용도가 높지만 이 글리터들도 사실 섀도우 팔레트에 들어있는 글리터 치고는 꽤 퀄리티가 높은 편이라서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취향에 맞게 다른 싱글 섀도우랑 조합해서 쓰기에도 좋을 것 같고 나는 굳이 펄 섀도우는 필요 없다. 난 그런 건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출시된 이 보타닉 모브 컬러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메이크업하는 방법, 각각 메이크업 룩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9가지잖아요, 컬러가. 그걸 다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보는 여러분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발색과 추천하고 싶은 컬러 사용감 이런 것만 얘기를 해봤고 이 제품들을 사용한 메이크업을 보고 싶다면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면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